이것도 시험을 잘 나와 볼까? 범죄에 대해서 정의해 볼까? 범죄에 대한 정의 중에서 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뭐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뭐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 일탈 행위란 무엇인가? 자연보험에 대한 개념, 이건 무엇인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일반 9급과 7급에서 잘 나옵니다. 요거 이제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형법을 배우면 이게 끝나. 형법에서는 이게 끝나죠, 일단. 자, 내가 벌써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영미는 범죄학이라 하고, 형법도 범죄학. 대리법에서는 형법학이라래. 대리법기는 주로 처벌 쪽에 강조하고 영미는 예방 쪽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은.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는 범죄학의 연구는 범죄에 대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 사회 전반적, 사회는 범죄도 발생하잖아, 어느 사회든. 사회 전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연구해서 예방을 강조해. 근데 일단 개념부터 보자. 여러분, 형법에서는 형식적 범죄가 뭐야? 쉽게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범죄 성요건 볼까? 그게 불법과 책임이야. 이게 옛날에 사법고시라든가 경찰 가보시면 잘 나와. 불법은 뭐야? 구성요건과 위법성이죠. 책임인데, 자, 구성요건은 글자대로 추상적 규정인데, 근데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 행위는 가치 중립적으로,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되고, 그 행위가 책임성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되는 거야. 이게 형식적 범죄야.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형법이 뭐 위주로 나옵니까? 판례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가 상당히 됐는데, 나는 요즘에 반대하는 게 뭐냐, 사법고시가 없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사법고시 한 우리 때는 150명 정도 뽑을 때는 권위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1000명, 뭐 1100명 뽑다 보니까 떨어지고, 최근에 뭘 바뀌었습니까? 로스쿨 제도 바뀌니까 권위가 떨어졌죠. 난 간부생 시험이 오히려 로스쿨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스쿨 출신들을 경감으로 특채한다? 난 반대합니다. 걔들의 로스쿨 출신들이 대학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로스쿨 시험은 2대1이야, 사실상. 그 사람들은 왜 경감도 특채합니까?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권위가 있을 때는 특채 뽑을 때 대접해줬지만 경정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경정도 대접 안 하고 경감이야. 근데 경감도 대접해줄 필요가 없어요. 경위가 특채면 몰라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 다음 수사경찰 해갖고 사법경찰 해다 보니까 뭐 경감 특채를 뽑으면 되는데 다수, 난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솔적인 말은 뭐냐, 형식범죄라는 것은 그래, 범죄의 구성요건을 해당되고 위법성 책임성, 아 이게 형식범죄다 이게야. 근데 실제 범죄는, 그러니까 형식범죄는 포멀, 형식을 갖추면 돼요, 이걸. 근데 실제 범죄는 뭐냐, 이게 초점이야.
실질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 반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이면 이게 범죄다, 이게 실제 범죄. 근데 반사회적 성격이 뭐냐,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사기념 배울까? 자, 이제는 통솔견제에서 범죄는 형법 시간에 보였듯이 범죄의 성립권이 뭐야? 구속계단성, 입법적 책임성이지. 좋아. 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사회규범 볼까? 사회규범이 뭐냐? 이걸 일탈이라래, 일탈. 다시 한번, 사회규범을 뭐라 한다? 일탈. 사회는 많은 규범이 있는데 뭐냐? 사회규범은 바로 도덕, 종교, 윤리, 관습, 법. 이게 사회규범이야.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규범 넓게 보는 거야. 반사회적이지? 어떻게 보면. 아니, 윗사람에게 반말 찍찍이라고 욕을 하면 이거 문제 있어. 사회규범 일탈한 겁니다. 종교도 있고 뭐 윤리도 있고 관습, 법인데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야. 그럼 뭐가? 형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까?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돼? 보충적이죠. 왜? 형법은 최후의 보루야. 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너무나 법치지 법대로 한다는 건 최소의 양심이야. 최소한 윤리지. 그래서 근데 실제 범죄는 반사회 성격 넓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와 유사 개념 또 뭐가 있냐? 비행이라는 게 있어, 비행. 비행은 뭐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이라래. 사회 규범을 위반한 이것도 비행이라래. 그래서 비행은 범죄와 사회 규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청소년이 범죄 저지른 것을 비행 청소년. 사회 규범 위탈한 것도 비행 청소년.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럼 한번 불어보자. 사회 이탈행위 볼까? 자, 보자. 첫째, 가출. 가출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해. 근데 사회 규범 위반이야. 이탈이라래, 이탈. 가출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상 범죄가 아니야. 가출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없잖아, 구속권에, 법조문에. 또 볼까? 자살 기도. 물론, 자살이 방조하면 범죄될 수 있지 몰라도, 자살 방조가 있죠. 근데, 자살 내가 시속 기도한 게 범죄야, 아니야? 아니지. 내가 혼자 약 먹고 죽다 살았어. 처벌하지 않잖아. 그래서 형식 범죄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탈이라고 보는 거야. 사회 일탈. 그 다음에 뭘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자, 알코올 중독자 처벌합니까? 범죄가 아니죠. 이건 사회 일탈이야. 알코올 중독돼갖고 맨날 길바닥에서 뭐 쓰러져서 소리 지르고 뭐 오버히트하고 말이야. 골성방가하고 응? 이러면 문제 있는 거죠. 좋아. 그 다음에 자연법 볼까? 자연법은 이거는 바로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거예요. 초월. 무슨 얘기냐? 법으로 규정 되든 안 되든 간에, 규정되든 안 되든 간에, 어느 시간,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초월해서 존재하는 게 자연법이 뭐냐? 태초부터 어때? 사람 죽였겠어? 안 했겠어? 국가가 없을 때도 사람 죽였겠지. 그렇지?
자, 태초에도 폭행이라는 게 있었을까? 있겠죠. 그 다음에 그때는 범죄가 아니겠지만 태초에도 강간은 있겠죠. 강제적으로. 종교부정성. 또는 도덕질을 했겠죠. 도덕질. 이런 게 자연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연범과 법정범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이태리학자 중에서 자연범과 법정을 최초로 구분한 사람 누구야? 가로팔로. 7대1로 가로팔로. 가로팔로. 이태리학자 중에서 가로팔로야.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 범죄학이야. 1885년. 그래서 범죄학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마다 다툼이 있지만 통설견지에 보면 1885년 바로 가로팔로, 이태리 학자 중에 가로팔로가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 썼어. 그것이 오늘날로 이어지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객관식 문제 한번 보자. 가볍게 한번. 아니,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감각도 키울 필요가 있어.